올 거였으면 미리 전화라도 하죠. 미리 전화하면요? 그냥 전화하라고요. 오는 거 기다리게. 하여가 강우 씨는. 밥 먹었어요? 네, 저야 당연히 먹었죠. 강우 씨는요? 저요? 아주 당연히 먹었죠. 커피라도 한 잔. 커피요? 아까 낮에 너희 아빠를 만났어. 우리 아빠? 어디서? 병원에 오셨더라. 그래? 혹시 너네 아빠가 나나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대? 그냥 사장님이 잘 대해주시냐고 그 정도만 물으시던데? 이상하네. 한 동네 살아서 잘 아신다던데 왜 너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까?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 에이, 설마. 분명 모르신다고 했는데. 엄마!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 그지, 아버지? 그래. 아니, 고기가 아주 입에 살살 녹는다. 어? 아, 당신도 오해나 먹어. 먼저들 먹어. 어디 가? 아랫집에! 역시 우리 엄마도 센스! 야, 근데 말이야. 네. 그 붕어빵이나 콧떡 장사 말고 뭐 다른 거 없냐? 그럼 아버지 이건 어떠세요? 뭐? 엄마 밥 다 됐는데 밥 안 해? 아 귀찮아. 야 오늘은 네가 좀 해봐라. 이 애미 그냥 꼼짝도 하기도 싫다 야. 아니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하지. 아유 못해도 좀 해봐. 언제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을 거야? 어? 너도 네 서방하는데 너도 살림 나갈 준비 좀 해야지. 어, 어머니, 아주머니, 아유, 웬일이세요? 저 왔네요. 저 수육하고 겉절이 좀 했는데 좀 드셔보시라고요. 아유, 아유 뭐 이런 거, 아유 잘 먹을게요. 아,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기. 이거 이번 달치 월세예요. 며칠 늦었네요. 아유 벌써 한 달이 됐나. 아유 난 그냥 날짜 가는 줄을 몰라서. 그러면 전 가볼게요. 그릇은 나중에 주세요. 예예. 예. 아유 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조심히 가세요. 야 이걸로 저녁 때우면 되겠다. 응? 야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시자 그래. 어, 어, 야 그리고 소주도 준비해놓는다 그래? 응? 알았어. 아유. 아니 웬일로 저 옆에 내가 그냥 내 맘에 쏙 드는 짓을 할까? 아유 이걸로 뭘 할까나. 우리 강우 이름으로 통장이나 하나 더 만들까? 오셨습니까? 어. 사장님. 네, 위에 계십니다. 알았어요. 예. 오셨어요? 그래. 할 얘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먼저 식사부터 하시고요. 룸에 준비시켜놨어요. 무슨 말인데 식사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음식 앞에서 심각한 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심각한 얘기라는 뜻인데. 먼저 당신부터 말씀하세요. 당신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내 몸 자리다. 실은 남주가 말이에요. 남주가 왜요? 요즘 그 애가 좀 이상해요. 뭔가를 눈치챘는지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는지 자꾸만 이상한 걸 물어봐요. 또 뭘 물어봤는데요? 글쎄 남주가 자기 출생 기록 카드를 보고 아버지 난에 왜 내 이름이 없느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출생 기록 카드라뇨. 남주가
자기가 태어날 당시에 출생기록 카드를 봤나 봐요. 어머! 아니, 결근이라면서 퇴근 시간에 웬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사장님 딸이라서 그런가 역시 책임감이 남다르네요. 우린 지금 막 퇴근하려던 중이었는데. 퇴근하세요. 가자.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복수 씨는 안 가? 아, 먼저들 가세요. 그럼 내일 봐요. 복수 씨도 가지 그래? 엄마한테 일찍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럴 거야. 근데 잠깐 얘기 좀 하자. 누구? 나? 응. 아, 도대체 남주 요즘 걔 왜 그런데요? 그게 바로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믿든가요? 다행히 믿는 눈치였어요.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좋아하더군요. 수수께끼라뇨? 아무래도 남주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지도 모르죠. 그럼 이미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야 전들 어떻게 알겠어요. 남주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럼 그렇고 당신이 할 말이라는 게 또 뭐예요? 그래, 나한테 할 얘기가 뭐야?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뭐?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해줘. 요즘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하지 말고. 네가 요즘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영문도 모르고 네 기분 맞춰야 하는 나 정말 힘들어. 누가 누구 기분을 맞췄다 그래?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혼란에 빠졌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관두자. 그게 무슨 말이야? 관두자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어서 가. 너네 집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만든다니요? 오늘 낮에 박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님이 남주한테 개성 명간회를 승계시키려고 하신다고. 당신이 있는데 갑자기 남주는 왜요? 그래서 당신 보자고 한 거예요. 나 남주한테 이 개성 명간회 못 물려줘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말한 대로예요. 남주한테 이 식당 물려줄 수 없어요. 어? 언제 왔어요? 좀 전에요. 아 참, 아버지 오셨는데 뵀어요? 아빠가요? 예, 청출룸에서 사장님이랑 식사 중이신데. 알았어요.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간 남주 몫일 텐데 어째서요? 내가 왜 이러는지 당신 정말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주는 당신 딸이잖아요. 내 딸. 그래요. 내 딸이라면 내 딸이죠. 하지만